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리포터도 도전해 보기로 하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롤러코스터 타는 네. 거죠. 어, 아 여기 잡고 여기 손잡이 딱 잡고만 눈치 딱 잡고. 더 가야 돼요? 아, 조금만 더 내려가 봐요. 세월을 거스르기 위해 민망해도 꾹 참고 버텨봅니다. 얼굴이 이렇게 리프팅 되는 느낌이 리프팅이요? 안 들어요? 아, 네. 들어요. 하루에 두 번 정도만 하면 아, 네. 정말 이렇게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로 이렇게 쩍 당겨지는 느낌이 나요. 네, 아, 이제 올라가도 될까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죠. 도대체 고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 힘드시구나. 네. 일단은 혈액순환에 너무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중력으로 인해서 저희 이렇게 눌려있던 근육들 있잖아요. 근육들을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거꾸리 말고요. 네. 제가 또 탄력을 되찰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 있는데 한번 아. 해보실래요? 어, 네, 너무 네, 궁금해요. 네, 가세요. 네. 아, 아이고. 탄력의 비밀이 숨겨진 이곳. 신나는 비트와 화려한 조명이 우리를 반기는데요. 아니, 여긴 댄스 연습실이잖아요. 은주 씨의 탄력 사수 비법이 설마 춤은 아니겠죠? 스트레스 풀려고만 저는 쳐봤지 이게 전신에 뭔가 탄력에 도움이 된다는 게 처음 들어서요. 나이가 들면 몸에 근육이 다 빠지면서 탄력을 다 잃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들이 다 이렇게 노화가 되는데 춤을 추면 네. 온몸을 다 사용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쓰던 것 중 전부 사용하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이 근육들이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 와.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는 춤은 전신 탄력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 노화 물질인 활성산소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춤에 열심인 이유는 뭘까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노화도 빨리 오고 탄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이 정말 만신창이었어요. 과거 첼로 연주자로 활동하며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그녀. 하지만 노화가 시작되며 첼로의 무게만큼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서 더 이상 어깨를 쓰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진단까지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춤을 추게 되신 거예요? 통증을 없애려면 뼈나 관절을 유연하게 해서 탄력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뭘 하면 좀 재미있게 이렇게 건강도 찾고 할까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춤이더라고요. 흥겹잖아요. 네. 네. 하루 한 시간씩 춤을 추며 탄력 상실증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은주 씨. 탄력을 되찾자 인생도 활력을 되찾았다는데요. 내친님의 50대 시니어 걸그룹의 도전! 활발하게 활동 중이랍니다.